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여러분, 오늘은 진짜 무서운 공포 귀신 월드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월드컵인데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을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총 64명의 후보 중 무작위 64명이 대결합니다. 오케이, 64강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일단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척키와 블랙 아이즈 키즈. 여러분, 척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척키라고 하면은 뭡니까?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바로 로블록스, 네, 공포 엘리베이터입니다. 공포 엘리베이터 단골 손님이 누구냐? 우리 척키죠. 우리 척키가 이 공포 엘리베이터 단골 손님으로 나와요. 완전 단골 사장님이야. 뭐마 했다가 하면은 그냥 척키가 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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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무섭게 생겼어. 뭘 먹는 거야? 얘 올립시다. 와, 에나벨. 여러분, 에나벨 또다. 여러분, 쓸공포. 엘리베이터 단골 손님이다. 맨날 뭐 이상한 방에, 이상한 방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 에나벨 여기 앉아 있어. 조금 지나면은, 야, 움직여. 여기 때문에 토시 올릴게요. 아, 너무 무섭게 생겼다. 와, 노래방 귀신이랑 이블데드 귀신. 아, 이거는 이블데드 귀신 올립시다. 둘 다 무서운데 이걸 올릴게요. 어, 셔터 어깨 귀신. 해골. 어, 이 해골은 조금 귀엽게 생겼다. 셔터 어깨 귀신 올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지금 살짝 무섭거든요. 잠깐 귀여운 강아지 좀 보고 올게요. 계속 해봅시다. 자, 이걸로. 어! 자, 프레디 베이비와 발락. 자, 여러분, 프레디 하면 또 로로스 공포 엘리베이터. 발락과 프레디 베이비. 발락 올립시다. 발락 올리고, 홍콩 할매 귀신과 표정 없는 여자. 표정 없는 여자는 그저 무섭지 않은데요. 그냥 좀 그렇고, 홍콩 할매 귀신, 어, 이게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올릴게요. 어이. 가야코와 데포레스트 귀신. 데포레스트 귀신 짱 무섭네. 자, 데포레스트 귀신 올리고, 엑소시스트와 여곡성 할머니 귀신. 여곡성 할머니 귀신이 더 무서워요. 어, 야, 일단 보면은, 맞아, 이게 샤이닝. 뭐죠? 이제 무섭지 않아요? 아, 이건 조금 재밌는데. 봉촌눈 귀신. 봉촌눈 귀신 너무 무섭게 생겼다.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서우니까 샤이닝 올리면 안 될까요? 아, 그래도 봉청동 퀴즈 올릴게요. 아, 모모와 나이트메어 프레디. 모모, 어떻게 전락했다? 유튜브 핸드폰 컨텐츠로 전락해버렸다. 아이고. 이 나이트메어는 또 어떻게 됐다? 등 긁어주기 머신이 돼버렸다. 저희 아르랑에서 얘 별명은 등 긁어주기 머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 둘 다 좀 그런데, 나이트메어 프레디 올립시다. 아, 헬레이저는 그리 안 무서워요. 근데, 아, 기담 엄마 귀신 너무 무섭다. 올릴게요. IT 광대. 별로 무섭지 않아요.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무섭지 않아요. 둘 다 안 무섭지만, 그래도 조금 안구 정화를 위해서 뱀파이어를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뱀파이어 캐릭터 굉장히 잘생겼네요. 예, 봐야겠어요. 슬렌더맨과 찹쌀떡 귀신. 찹쌀떡 귀신 올릴게요. 아, 좀 무섭게 생겼네. 와, 뭐야. 물구나무 남동생이랑 우타호노 타타리 귀신. 어, 둘 다 무섭게 생겼는데, 어, 물구나무 남동생 올릴게요. 어, 야, 뭐야, 팔척 귀신. 핏장. 자, 여러분, 이 팔척 귀신 어떻게 전락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는 우리 2016년 유튜브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그것은 바로 뽀로로로 보여주는 팔척 귀신 이야기. 자, 여러분, 유튜브에 팔척 귀신 쳐보세요. 겁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 또래들은 다 거의 유튜브 세대이기 때문에 다 무슨 공포 면역이 있어. 정말 엄청난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핏장 올립시다, 여러분. 와, 자, 보면은 이 제프 더 킬러 어떻게 전락해버렸다? 밤마다 화장실 가기 두려워하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로블록스 호러 엘리베이터를 약 3년 동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된다? 공포 면역이 된다.
아, 이 제프더 킬러 결국 네 그게 돼버렸네요. 하지만 이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무섭네요. 이거 올릴게요. 어 마네킹 인간과 농공 귀신 이거 둘 다 옛날에 많이 봤던 거거든요. 농공 귀신 올릴게요. 와 노크 가면과 블러디 메리 아 둘 다 무서운데. 노크 가면 너무 무섭게 생겼다. 이거 부를게요. 달걀 귀신과 사일런트 힐 간호사 귀신. 아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 달걀 귀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그냥 얼굴 없는 귀신이고요 그냥 이거 화장 떡칠한 거예요 여러분. 사일런트 힐 요 간호사 귀신은요 이거는 코스프라가 대박으로 소문난 거예요. 얘 게임 귀신인데요 게임에서 나오는 몬스터 같은 앤데 얘가 대박인 게 뭐냐면 그 코스프레어 분들이 계세요. 이제 코스프레라고 게임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뭐 그런 애들을 이제 똑같이 변장을 하는 건데 요거를 되게 사람 그분들이 엄청 잘해가지고 제가 그거 되게 아 요 사일런트 힐 간호사 귀신 요거 코스프레 레전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떠들어다닌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거는 달걀 귀신 올릴게요. 좀비와 착신아리 귀신. 와 착신아리. 자 여러분 이 착신아리 귀신이 뭐냐면 일단 좀비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이 착신아리 귀신은요 밤마다 전화를 해요. 요 전화를 받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털리는 건데 요 착신아리 귀신 들어만 봐도 되게 무섭게 생겼네요. 그냥 예합시다. 하, 사다코와 가파 둘 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사다코는 아이고 로블록스가 망친 게 너무 많네. 아이고 로블록스 업보가 너무 많구나. 로블록스 왜 그랬어. 얘도 결국 로블록스를 전락했습니다. 네 얘도 결국 로블록스를 전락했어요. 네 아이고 그래도 사다코 올립시다. 우리 추억의 사다코. 아, 부기맨 안 무서워. 아 인형. 아 인형이 좀 무섭네요. 올립시다. 해피데이 해피데스데이 살인마라 아오오니. 와 둘 다 추억인 거 아시죠? 해피데스 얘는 요즘에 안 보이거든요. 얘랑 아오오니는요 여러분 정말 저와 오랜 추억이 있습니다. 해피데스 살인마는요 정말 로블록스 초창기 그러니까 제가 막 시작했을 때 그 제가 로블록스 시작한 지 한 4-5년 됐거든요. 그때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조금 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아오오니는 좀비고의 시초죠. 여러분 좀비고 이 아오오니에서 나왔다는 거 아세요? 하 정말 아오오니 덕분에 좀비고라는 갓게임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오오니 올려줍시다. 어 주디스 메로스. 어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보통 다 합성이라서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아 근데 요 발레리나 진짜 개무섭게 생겼네. 요거 올립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시 어떻게 전락했죠? 신미 아파트에서 겁나 귀여운 걸로 전락해버렸어요. 신미 아파트에서 아주 귀여운 귀신으로 전락해버렸고 13일의 금요일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13일의 금요일은요 아주 그냥 취급이 똥이에요 여러분. 똥 별로 무섭지 않은 캐릭터. 이 둘은 그저 무섭지 않고 아 귀엽고 그저 그런 캐릭터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강시 올려줍시다. 아 와 그레니와 곰지형 귀신. 여러분 그레니 이거 아 그래 여러분 픽이 있죠. 요 픽이 원작이 원래 그 픽이 원작이요 픽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페파피그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그거를 그레니와 합체시킨 게 바로 픽이에요. 요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픽이죠 여러분. 입양 다음에 그게 바로 픽인데 그거의 원조 시초가 바로 그레니다 이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어? 나 때는 어? 발디쌤이랑 그레니가 최고였어 어? 아 어쨌든 그랬던 추억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곰지한 귀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빠께서 아련한 아빠 채널 그러니까 아빠께서 곤지암을 다녀오셨어요. 그걸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 오셨는데 거기 별거 없던데요 여러분. 그냥 그거 살짝 조금 냄새만 날 뿐이지 별거 없대요. 그러니까 그레니 올립시다. 우리 추억의 그레니 올려주고요. 테케테케와 미라 아
이 테케테케는 뭔지 몰라요. 조금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 미라 있죠 여러분. 이 미라는요 여러분 요즘에 그냥 로블록스 네 양상형 로블록스 네 양상형 썸프앱에 겁나 많이 나옵니다. 오, 뭐 넣을 거 없으면 다 밀어 넣어.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테케테케 넣어줍시다. 있을 수 없는 목의 각도 자유로 귀신. 와. 근데 여러분 이 있을 수 없는 목의 각도 제가 이 실체 영상을 봐버렸어요. 그냥 이거 네 편집이고요. 이 자유로 귀신 뻥입니다 여러분. 개뻥이에요. 그래도 우리 자유로 귀신이 무서우니까 올려줍시다. 너무 안타깝다. 어떡하지. 여러분 요즘 스크림 가면 취급이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내 네, 쓰레기로 취급받고 있죠. 펜시 아일랜드 그리 무섭지 않네요. 그 2016년도? 6년도? 한 15년도? 4년도? 그쯤에 이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나돌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펜시 아일랜드 올려줍시다. 고전 귀신이 제일 귀여워. 아 거울 귀신 요고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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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탁 그거고 거울 귀신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거울 귀신은 조금 억지 같아서 제가 안 믿어요. 요고 귀신 요거 올립시다. 아 쿠네쿠네 뭔지 몰라요. 찍소 요즘 찍소 취급이 어떻다. This is 로블록스. 여기는 킹블록스의 세계다. 네 킹블록스 찍소 게임 겁나 만들어내요. 그래도 찍소 올려줍시다. 와 이 토모에는 일본 공포 만화 작가예요. 일본 공포 만화 작가가 그린 토모에라는 캐릭터고 이 캐릭터가 되게 미녀인데 조금 되게 안쓰러운 캐릭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좀 징그럽게 묘사가 돼서 이 랄랄루는요 얘는 때는 2016년도 유튜브 정말 2016년도 2015 그러니까 공포가 제일 날뛰던 게 2014년도에서 2016년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떠드던 게 랄랄루랑 막 그런 애들이거든요. 이 랄랄루가 뭐냐면 이거 그냥 맥도날드 일본 광고예요. 근데 이거를 괴상하게 바꿔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게 되게 유행을 탔었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랄랄루다. 오케이? 하지만 랄랄루는 별로 무섭지 않았다. 이거 되게 뭐라고 나돌았는지 아세요? 지금 보면 되게 웃긴 건데 한 세 번 보면 죽는 영상 두 번 보면 죽는 영상으로 나돌았어요. 아 그래도 추억에 젖어서 랄랄루 올립시다. 아 이거는 대포 이거 올리고요. 아 이제부터 좀 무섭겠네. 아 셔터 어깨 귀신 사실 안 무서워요. 이거 왜냐면은 되게 이 사람 몸집이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되게 조금 멈춰있죠? 이거? 네 포토샵 혹은 그냥 네 찍은 겁니다. 네 이거 포토샵이에요 여러분. 합성사진이고 그래도 이거 찍소 정말 어렸을 적 1학년 때 저에게 엄청난 공포를 가져다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올려줄게요. 아 이거는 나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올려야죠. 아 이거는 자유로 귀신 올릴게요. 아 이거는 너무 추억에 젖어들어가지고 핏장 펜시 아일랜드 여러분 이 핏장은 아직도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핏장 요즘에는 그냥 공포짤 있죠. 공포짤 찍으면 그냥 나오는 애입니다. 히히히 이제 그냥 올려가지고 친구가 이거 갑툭튀로 올리잖아요. 야 무섭지? 야 무섭지? 하면은 너 쫄보냐? 이런 취급이 돼버려가지고 아 근데 옛날 귀신들 보면 다 이래요. 눈 이래 입 찢어짐 피 묻어있어 이러면 이제 옛날 느낌의 귀신 완성. 그래도 이건 핏장 올립시다. 추억이 있으니까. 아 홍콩 할매 사실 홍콩 할매도 별로 안 무서웠어요. 되게 홍콩 할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홍콩 할매 귀신은 뭔가 할머니 하면 되게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뭔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이렇게 싹싹 빌면은 할머니께서 그래 다시는 하지 마라 하면서 되게 봐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뱀파이어는 정말 어렸을 적 저에게 모기는 사실 뱀파이어가 아니었을까? 나는 의문을 품게 해주었던 그런 아주 친구인데요. 사실 둘 다 별로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근데 홍콩 알면은 너무 인상이 따뜻하지 않나요? 너무 착하실 것 같아. 근데 뱀파이어는 왜 이렇게 캐릭터들을 잘 뽑아서 이거 누구 어디 이거 책인가? 왜 이렇게 캐릭터를 잘 뽑아서 너무 잘생겼네요. 이거 올리죠.
아 이거는 여곡성 할머니 귀신 올립시다. 아이고. 아 게임계 투타 나오셨다. 기름 익혀라. 이 아오오니는요 정말 옛날 정말 무서웠어요. 이 그레니, 저는 아직도 그레니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레니 찐게임을 못해요. 전 쫄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 살짝 고민 중인 게 아오오니 정말 무섭죠. 저 지금 살짝 딸꾹질이 나오는데 아오오니 정말 무서워요. 그레니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둘 다 너무 추억이 돼버려가지고 나 지금 추억에 젖어가지고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해. 그래도 그레니 올리자. 그레니가 근본은 뭐 근본이잖아. 아 이거는 토시오 올립시다. 토시오 너무 무섭게 생겼죠? 아 봉청동.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요거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츠네 미쿠 봉천동 귀신, 하츠네 미쿠 봉천동 귀신 똑같죠 여러분. 야 이거 3D 프린터로 만든 거라서 사실 그렇게 안 무서워요. 그냥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제 공포 옛날에 그렸던 무서운 거라고 그렸던 그림들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머리 길어요. 머리 이렇게 산발, 산발 머리 산발 빨강색. 그렇기 때문에 이건 케인 더 우즈 발레리나 올려주시다 여러분. 이거 올려주고 강시와 데드 사일런스 인형. 아 둘 다 얘는 신비 아파트 영향으로 네 안 무서운 귀신이 되어버렸죠. 얘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냥 강시. 여러분 강시 무서우세요? 강시 있죠 여러분? 강시 있죠? 이 부적이 여기 있을 거예요. 강시는 원래 부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부적 있죠? 강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손이 여기 있을 거예요. 한 요쯤에? 여러분들 손이 여기 있죠? 제가 대충 그리긴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손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부적을 떼어버리세요. 슉. 부적을 그냥 떼어버리세요. 이 부적을 떼어버리시면은 얘는 그냥 깨꼬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요이 가실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데드 사일런스 인형, 얘도 로블록스 엘리베이터의 피해자죠 여러분. 얘도 피해자인데 아 이 정도면 로블록스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짜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선 넘었다. 이건 데드 사일런스 올립시다 여러분.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니까. 아 블랙 아이즈 키즈 노크 가면. 근데 노크 가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숙녀 같은 느낌이 강해요. 아 제가 정말 잘못한 거 맞아요. 저 살려주세요. 제발요. 숙녀분이시잖아요 막 이러면은 그래 난 아름다운 숙녀니까 숙녀라면 예의를 지켜야지 하면서 뭔가 살려줄 것 같은 이런 아주 자비로운 모습이 있고요. 블랙 아이즈 키즈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저한테 지금 케이크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흑백으로 돌린 다음에 사람들이 요 눈만 키운 거지 사실 얘는 뭔가 포토샵의 피해자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블랙 아이즈 올립시다. 나한테 케이크를 주다니 너 참 착하구나. 아 사다코와 란란루, 솔직하게 사다코는 별로 안 무섭고 란란루는 제가 정말 옛날에 아 정말 세 번 보면 죽을까 해가지고 두 번밖에 안 보던 동영상이거든요. 얘가 란란루 올립시다. 찹쌀떡 귀신과 농구 귀신. 아 이거 찹쌀떡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지금 보면요 얘도 그냥 포토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잭스타오버 아세요? 짠, 이 사람이, 이분이 잭스타오버예요.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동영상을 만드시는데 이분 동영상에 입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살짝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사람 입이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 살짝 요런 요런 되게 구리면서 살짝 옛날 느낌 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사실 무섭지가 않습니다. 뭔가 그냥 한 사람이 아 이거 컨셉으로 올려야지 하면서 그냥 여기 주면 그냥 분위기 내려고 촛불 켜는 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닙니다. 아 이거는 농공 귀신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테케테케야 기다 엄마. 아 근데 둘 다 안 무섭고 이 테케테케는 뭐라 해야 되지, 지금 팔만 있는 것 같거든요. 팔만 있는 거면 내가 그냥 팔을 뽀각뽀각 시켜버리면은 못 오지 않을까. 기다 엄마 귀신 뭔가 어린아이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죠? 잘못했어요 기담이랑 잘 놀게요 잘못했어요 하면은 뭔가 살려질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미소가 너무 천사산인데. 그러니까 기담 엄마 올립시다. 아 물구나무 남동생 착신아리야. 아 근데
지원 보면요, 물구나무 남동생 진짜 잘 그렸고요. 착신하를 보면 너무 잘 만들었어. 이 입을 사용해서 그 눈처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천재적이지 않아요? 진짜 이게 정말 한 2016년도? 그때 건데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거는 착신하리 올립시다. 아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워. 근데 뱀파이어 너무 잘생겼네. 아 난 얼빵가봐. 자 일단 이거 올립시다. 아 농부귀신 올리고요. 아 이제부터 조금 무섭겠네. 아, 자 핏장갈 란란루. 아이고 솔직하게 핏장갈 란란루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상대가 너무 운 좋게 만나버려가지고 이거는 핏장 올립시다. 핏장 올리는 게 맞아. 아 자유로 귀신이지 얘는. 그러니까 갑툭튀를 치면 갑자기 빡 하고 보여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걸로 올립시다. 토시오와 블랙 아이즈 둘 다 어린아이네요. 근데 요거 토시오가 영화고요. 블랙 아이즈는 그냥 블랙 아이즈.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토시오 올립시다. 토시오 올리고 아 이건 착신하리 올려야겠다. 착신하리 올리고요. 직소와 요곡성 할머니 귀신. 아 직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요. 제가 그저 직소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올려준 거일 뿐. 이건 여국성 할머니 귀신 올립시다. 아 그레니아 데스포레스트 귀신. 데스포레스트 귀신도 처음에 봤을 때만 딱 무섭지 그리 무섭진 않아요. 둘 다 그저 그런 그냥 옛날 느낌인데 아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그레니 올려줍시다. 아 토시오와 핏장. 아 둘 다 어린아인데 둘 다 일본 거죠. 아 근데 아 어떡하지. 아무거나 올려도 딱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토시오 올리죠. 토시오 올리고 아... 두 분 다 그저 그런데요. 뭔가 무슨 날 기념으로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추억에 젖어야 되도록 요 여곡성 할머니 귀신 올립시다. 아...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무섭고 아 자유로 귀신 이거 착신하리는 너무 천재적이고 이 자유로 귀신은 너무 많이 봤어. 착신하리 올립시다. 솔직하게 여기에 무서운 게 딱 좋아 있었으면 무서운 게 딱 좋아 올렸다. 자 착신하리 올리고요. 아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 와 결승전 올라왔어. 어떡해. 아 둘 다 너무 무서워. 자 여러분 착신하리는 전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 무서운. 하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 전화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네 매우 상관없는 이야기고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언니 괜찮아.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목을 축소할 수 있을 거야. 목을 축소하면 분명 그 사람도 신부가 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언니 걱정 마. 신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진짜 너무 무섭다. 오케이 요렇게 저는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를 올렸는데 랭킹 한번 볼게요. 아 와 아니 곤지암 귀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프 더 킬러? 모모 귀신? 아니 그러니까 한 모모 귀신이랑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일 줄 알았는데 맨 꼴찌가 누구지? 뭐야 아 난 해골이 맨 꼴찌일 줄 알았네. 이 사람들 은근히 얼빠였잖아.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진짜 무서운 공포귀신 월드컵 64강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를 뽑았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여러분. 뭔가 옛날 느낌도 나고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올라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런데 여기에 로블록스 로블록스 피자들이 너무너무 많네요 여러분. 로블록스 공포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생의 마음이 드셨다면 아래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ㅎ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